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도 시험 대비 선행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 문제풀이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11월달, 12월달 해가지고 기본 강의를 했었습니다. 기본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점이 1월 초인데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약 6주 동안 선행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에 보통 4월 말에 1차 시험이 있잖아요. 1차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좀더 문제풀이를 미리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할수 있도록 한 6주 정도 선행 문제풀이 과정을 지금 할 것이고요. 물론 선행 문제풀이를 하시고 이제 4월 말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정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선행 문제풀이하고 정규 문제풀이는 뭐 같은 문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제 가지고 다르게 또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고 제 개인적으로는 선행 문제풀이를 무조건 듣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이제 정규 문제풀이에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하니까 선행 문제풀이가 좀잘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처음에 한 1주에서 1주 반 정도는 기본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 즉 판단 기준이라고 제가 늘 부르는 거 있죠. 그런 판단 기준을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같이 정리를 하면서 기본 강의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렇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천천히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답안을 실질적으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렇게 한번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잘 한번 따라오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면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이쪽 컴퓨터에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제가 안 보이더라도 속상해 하지 마시고 화면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례 문제, 우리가 보통 이제 2020년도 시험에서만 사례 문제가 안 나왔죠. 하지만 뭐, 그건 예외적인 거고, 반드시 21년도에는 사례가 나오겠죠. 당연히. 나올 텐데,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의 그 질문 자체, 우리 시험 문제의 질문 자체가 사례 문제만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약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사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90% 정도는, 한 85% 정도는 이렇게 나오죠. A, B, C, 어떤 등장인물이 있겠죠. A, B, C에 대하여 갑보험사, 을보험사, 내지는 병보험사, 이렇게 보험사가 있겠죠. 그래서 A, B, C에 대한 갑을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한 80%, 제가 볼 때는 80% 전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례가.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보는 사례가 약한10% 정도 되겠죠. 어떻게 물어보냐? A, B에 대한 갑보험사, 이제 보험사의 보상 책임도 물어보고, 모두 물어봐요. 보험금도 계산해봐라. 이렇게 같이 면부책 사례와 계산 문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한10% 정도 있겠죠. 있겠죠. 그 다음 나머지 5%에서 10% 정도는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2000년도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왔죠. 그냥 면부책 없이 계산만 나오는. AB에 대하여 갑을보험사의 지급보험금, 이렇게 계산. 단순히 계산만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고, 면부책과 계산을 같이 물어보는, 한 문제에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 면부책만 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사례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약수는 지금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자.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학원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걸 보면은, 이런 문제, 보험사의 보상 책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이 목차가 솔직히,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솔직히 느끼는 거는 중구난방이었어요. 솔직히 목차가 굉장히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었던 거죠. 일관성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의문을 가졌냐면, 아니 물어보는 질문은 똑같은데 왜 답변을 다 다르게 하지? 문제마다 한 선생님도 같은 문제 또는 비슷한 문제인데 답변을 다 다르게 다 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왜 그렇게 할까? 예를 들어서,
질문이 이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밥 먹었니? 이렇게 질문하면 네, 저 밥 먹었습니다. 어, 나 밥 먹었어? 어, 그래, 나 밥 먹었어? 아니면 여러 가지 그렇게 다양하게 답변은 할 수 있지만 목차는 나라는 주어, 밥이라는 그런 단어, 그 다음에 씁니다. 정해진 거죠. 답안이 정해진 거잖아요. 나 밥 먹었습니다. 저 밥 먹었습니다. 어, 나 밥 먹었어. 이렇게 일정한 목차가 있을 것인데 왜 질문에 따라서 목차가 다 다른 것인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나름 연구를 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자 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런 목차 구성만 잘 알고 계시면 설사 문제를 모르더라도 유상운송에 대해서 모른다, 무단운전에 대해서 모른다, 무면허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목차가 그냥 세팅이 되는 거죠. 이 목차가 세팅이 되고 내가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못 쓰는 거고 그 속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했으면 쓰는 거고 공부를 못했으면 못 쓰는 거고 하지만 이 목차의 세팅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왜? 유상운송을 몰라도 문제의 제기 쓸 수 있는 거고 무단운전을 몰라도 갑보험사의 책임 대인배상 원투 여기 못 쓰겠습니까? 당연히 쓰죠. 그래서 이런 목차의 흐름을 잘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자 보상 책임을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문제의 제기를 씁니다. 물론 요즘 트렌드가 약간 쪼개는 문제죠.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쪼개서 한 15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보험사의 보상 책임 쪼개서 한 15점 물어보고 뭐 계산 문제 한 10점 물어보고 만약에 쪼개는 문제다 그러면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이거를 통으로 안 써도 되겠죠. 당연히 통으로 안 쓴다. 자 그렇지 않고 그냥 통으로 물어보는 문제다 그러면 써야죠. 문제의 제기. 자 우리 갑보험사는 예를 들어서 유상운송이 지금 현재 쟁점이고 을보험사는 무단운전과 무면허가 쟁점이라고 치면 자, 갑보험사, 을보험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쟁점을 써줍니다. 그런데 타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인배상 원투가 면부책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럴 때는 법률상 배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이런 순서로 써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신체 사고나 무보험차 상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써줍니다. 자, 지금 요걸 공부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요걸 공부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공부할 건 뭐냐면 이제 요런 내용 중에서 자 갑보험사의 책임 씁니다. 갑보험사의 책임을 그대로 쓰고 대인배상 원투 하고 크게 자신무상으로 나눠집니다. 목차를 나눠져요. 왜 나누냐면은 얘가 판단해야 되는 거와 얘가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2단계로 판단해요. 법배책, 약보책. 얘는 1단계로 판단해요. 뭘만? 약보책만. 약보책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눠드린 그 표를 보시면 제가 이 늘 표를 이제 나눠드린 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이 밑에 오는 사람 이제 타인, 다른 사람, 피해자 보통 이렇게 부르죠. 요 사람들은 2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1단계라는 법배책과 2단계라는 약보책을 거치면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대인배상 원투 얘네들을 판단할 때는 1단계, 2단계가 필요하고 얘네들, 중간에 오는 얘네들을 판단할 때는 1단계만 필요하다. 뭐만? 얘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차를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대인배상 원투와 자신무상을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례의 경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법배책의 판단기준, 약보책의 판단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답은 맞아요. 뭐냐? 얘는 잘 씁니다. 얘는 잘 써요. 얘는 잘 쓰는데 뭘 못 쓴다? 얘를 못 쓰는 거죠. 판단 기준을. 요 판단 기준을 잘 써야지만 점수가 높아요.
그럴 거 아닐까. 답만 쓰면 채점자가 뭐 알고 쓴 건지 대충 썼는데 맞은 건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판단 기준을 좀 정확히 써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4시간 동안 내지는 뭐 조금 분량이 많아지면은 다음번까지 해서 우리는 지금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 요거를 공부하면서 기본 강의 책을 한번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판단 기준, 여기에 들어가는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우리 선행문제풀이 반 처음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핵심 정리, 기본 강의 핵심 정리를 하는데 판단 기준을 위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판단 기준은 뭐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답안지에 써야 되는 내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도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물론.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1월 9일인데 지금 한파가 지금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제가 지금 살짝 좀 위축됐는데 조금 춥습니다. 이제 강의실이 지금 막 시작을 해서 조금 추워서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보고 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을 다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작년 2000년도 시험 문제 1번 문제로 나왔죠. 1번 문제가 뭐가 나왔습니까?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책임을 비교 설명하시오. 그런 문제가 나왔죠. 하지만 작년에 나왔다 해서 올해 안 나오냐? 아니죠. 무조건 또 나오는 거죠. 무조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운행자 책임 자배법이 왜 중요하냐? 바로 어떤 사례 문제를 푸는 가장 먼저 필요한. 자, 어떤 사람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법대책 중에서도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자배법. 그래서 우리가 자배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어느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운행자 책임을 져요. 자, 그러면 나눠서 분설해서 하나씩 볼게요. 도대체 여기 안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어떨 때 운행자 책임을 지냐?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내지는 등장인물. 우리가 사례 문제를 본다면 등장인물 있죠? 등장인물을 다 하나씩 그림을 그려봐요. 등장인물을 다 봅니다. 그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운행자 책임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죠. 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지? 뭡니까?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 사고에 대해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자기를 위한다고 보는 거죠. 자,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어요. 자기를 위했어요. 오케이. 자, 자동차를, 그쵸? 농업기계를, 이게 아니라 자동차를. 그래서 이 자동차가 뭡니까?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구조건설기계. 그것을 운행하는 자는, 운행이 뭡니까? 밑에 나옵니다. 생략할게요. 밑에 나오니까. 자,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역시 밑에 나올 겁니다. 자, 운행으로 누구를?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운행자나 운전자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운전자를 사망케 했다. 그러면 운행자 책임 져요, 안 져요? 안 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승객의 경우와 승객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 있다. 자, 면책 조항이 나누고 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자, 승객의 경우에는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면책하겠다. 그럼 반대로 승객이라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책임을 지겠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언제 써먹냐. 달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언제 써먹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언제 써먹는다 그랬어요? 언제 써먹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받아봤는데 사례 문제를 쭉 읽었어요. 그런데 백대빵 사고야. 중화선 침범, 신호 위반, 후미 추돌. 이렇게 백대빵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백인 차량,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네? 보험이 없어요. 내지는 뺑소니 쳤어. 근데 내 차의 승객이 다쳤어. 그럼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나는 과실이 하나도 없는데 내 차 승객을 보험 처리 해준다는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무조건 내 친구가 동승자가 다쳤으므로 대인 보상 원투 보상한다 이렇게 쓸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 논리 구성할 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운행자 책임 1번 판단 기준 내지는 운행자 책임 해놓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그 운행을 다른 사람에서 사망해도 부상한 게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의 경우에는 고의 자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면책한다. 2번 사례 경우 사례를 보아하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승객이 고의 자살이 없으므로 비록 과실은 없지만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럴 때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을 써먹으라고. 그리고 쓰고 답을 쓰라는 얘기죠. 답만 쓰지 마시고 제발. 자, 그리고 승객이 아닌 자는 이렇게 3면책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면책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좀 답안지에 다 쓰기는 쉽지 않죠. 너무 분량이 많아서. 하지만 요지만 한번 본다면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즉 과실이 없고 자기와 운전자한테 과실이 없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이것도 줄인다면은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뭐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을 때 그래서 자동차의 뭐 기능상 장애가 없을 때 내지는 구조상 결함이 없을 때 자동차의 결함이 없을 때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예를 들면 다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자기 및 운전자한테 과실이 없고 피해자 및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결함이 없을 때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양이 많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요거를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물론 자부터 때까지 다 외우면 좋겠죠. 당연히 시험지 쓰면. 하지만 외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시험지에 다 쓰기에는 분량도 많고 시간을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줄여서 말을 좀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장에서 좀 답만 쓰지 말고 만약에 운행자 책임을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저랑 공부하신 분들 1번 문제 당연히 썼겠죠. 달달달 대가 외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썼겠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승객이라는 것도 볼 건데 아까 그랬죠? 아까 운행자 책임에서 승객인 경우와 승객이 아닌 경우를 나눠줘. 그럼 그 승객을 정의해야 되죠. 그 승객을 정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승객이란 정의가 법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승객은 내 차, 상대방 차는 승객이라고 안 그래요? 나를 기준으로 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승객이에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겠어. 오케이. 그런데 조금 재밌는 판례가 있는 거죠. 승객의 범위에 대한 재밌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차에 현재 탑승하고 있지 않고 내 차 밖에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조건이 되면은 승객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 조건이 키워드인 거죠. 그 조건이. 그래서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추워서 약간 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 강의 들어봐도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워도 참아야 되는데. 자, 승객의 범위를 이런 판례가 있어요. 판례는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에 의해 정차한 관광버스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서 사고 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났잖아 2차 사고를 당할 사망한 사안에서, 그쵸? 그래서 관광버스가 1차 사고가 났는데 또 오지랖 넓은 승객이 내린 거죠. 그래서 구경하잖아요. 보통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경하다가 2차 사고를 당한 거죠. 자, 그래서 판례는 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승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말을 외워야 되겠죠. 이 판례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정 못 외운다면 이거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그럼 언제 써먹냐? 언제 써먹냐? 우리 사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 문제가 뭐 버스가 아니더라도 이 판례는 버스지만 고장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승객이 내렸어요. 승객이 내려갖고 뒤에 차를 뭐 유도해 준다든가 내지는 뭐 이렇게 뭐 조금 거들고 있었어요. 내지는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차가 와가지고 얘를 쳤네? 근데 잡았으면 모르는데 얘가 도망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도망갔으니까 정부 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죠. 정부 보장사업으로 처리, 뺑소니 쳤으니까 정부 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는데 얘는 대인배상 1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친 사람이 대인배상 2가 받고 싶은 거예요. 2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량의 승객의 지위를 얻어야지만 대인배상 2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얘 보험사에서. 얘가 만약 갑보험사라면 갑보험사에서 대인배상 2를 받으려면 이 차량의 승객이라는 지위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례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써야 돼요? 얘를 써야 되는 거죠. 논리 구성을 할 때 어떻게? 1번 판단 기준 아니면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승객의 범위 이렇게 써놓고 판례는 쓰는 거죠. 물론 다 외워서 쓰면 좋겠지만 다 못 외웠다. 판례는 1차 사고 후 2차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운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승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쓰고 2번 사례의 경우 사례를 보아하니 뭐 A와 B라고 해봐요. B는 A 차량의 동승자로서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었으므로 A 차량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승객에 해당하므로 갑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할 때 얘를 써먹으라는 거죠. 단순히 답만 쓴 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말로다가 한 것처럼 지금 제가 좀 말은 솔직히 좀 준비해온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살짝 조금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뒤 말이 살짝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프리스타일 랩이라고 보면 됩니다. 힙합의 프리스타일 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써줘요. 그걸 써주고 사례의 경우 답을 딱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답안지가. 그럴 때 써먹으라고요. 그럴 때 이걸 꼭 기억하셨다 써먹습니다. 물론 단문으로 나오면은 또 이렇게 다 외워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저랑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판단 기준 중요하다고 엄청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판단 기준을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단문이 공부가 돼서,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사례 문제가 안 나오고 전부 단문이 나왔잖아요. 100점이 다 단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한테 불평한 수험생분들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왜? 판단 기준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단문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단문으로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승객이. 그럼 이거 외웠으면 이거 쓰면 되지. 자 보세요. 여기서 세 줄 반인데 여러분들 답안지는 여섯 줄은 쓸걸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10점짜리 여섯 줄 쓰면 되지 않아요?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운행이란 볼 겁니다. 운행. 요 운행이라는 뭐냐? 아까 얘기한 요 운행.
요 은행, 요 은행, 요거를 이제 보는 거죠. 보시면 은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이 뭐냐면 여기까지가 첫째 줄, 요 첫째 줄까지가 뭡니까? 자배법 2조에 나오는 정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써놓은 거죠. 자배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운행이란 정의예요. 그런데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게 뭔데? 요거에 대한 해석이 밑에 줄이죠. 이건 판례가 얘기한 겁니다. 요거는 애당초 처음부터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서 그 구조상 설비되어서 자동차가 출고되는 그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가 돼서 자동차가 출고가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그 장치를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뭐다? 운행이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언제 써먹는데요? 언제 써먹어요? 외우면 뭐해? 여러분들이 써먹을 줄 알아야지. 언제 써먹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리 2018년도에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뭐가 나왔냐면은 사다리차, 그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에서 작업하다가 사람이 떨어졌어요. 자, 차는 주차돼 있어요.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고소작업차 위에서 작업자가 떨어졌어요. 자, 이거 운행이냐 아니냐? 즉 교통사고냐 아니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사고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안지에다가 갑보험사는 뭐 떨어진 사람이 A라고 해봐, 갑보험사는 A에게 대인배상 원투를 보상해야 한다, 뭐 소유자는 A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쓸 거냐고요. 그렇게 쓰는 게, 그렇게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요.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려면 그 사고가 운행 중 사고여야 하는데,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 운송 여부 관계 자동차 용법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자동차 이걸 딱 써주고 2번 사례의 경우 사례를 보아하니 고소 작업차는 원래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는 바 운행에 해당하므로 소유자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쓰면은 훨씬 답안지가 멋질 거 아니냐 이거죠. 판단 기준 써주고 사례의 경우 써주고, 그럴 때 요걸 써주라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쟁점이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써주라는 거죠. 얘가.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운행으로, 자 보시겠습니다. 운행으로, 이 운행으로는 언제? 요때 요 운행으로 요걸 써주는 거, 요게 쟁점일 때 써주는 거예요. 자, 운행으로가 쟁점인데 얘를 다 써주는 경우는, 얘를 다 써주면 바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다 쓴다고 생각해 봐요. 답안지도 답안지지만 시간이 없다니까요. 얘만 쟁점일 때는 얘만 써야죠. 얘만. 그래서 1번 뭐 운행으로의 의미 써주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면 또 언제 써먹어? 이걸 또 언제? 예를 들면 제 책에도 다 있어요. 제 책에 있는 거예요. 이거 별다른 게 아닙니다. 제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핵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갖고 온 거지 다 제 책에 있어요. 제 책에 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버스가 정차 중 승객이 하차하다가 넘어진 사고.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쟁점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얘가 쟁점이죠. 왜? 버스가 완전히 정차했는데 승객이 자기 실수로,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져서 넘어졌어. 그것까지 버스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고. 얘를 써줘야죠, 얘를. 그때 써먹으라고요, 그때. 자, 어떻게 써먹어요? 1번 판단 기준.
운행으로의 의미.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한다. 2번 사례의 경우 사례를 보호하니 승객 A의 전적인 과실로 부상을 당하였는 바 운행과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다. 따라서 뭐 버스 회사 내지는 버스 공제 내지는 뭐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예를 써먹으란 얘기죠. 예를. 그래야지 답안지가 좀 고급지다. 그냥 답만 쓴 것보다는 이렇게 판단 기준을 좀 써주는 게 좀 답안지가 고급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무단운전. 자,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자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무단운전자나 절취운전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의 운행자 책임이 있냐, 없냐. 요거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들은 즉 무단운전자나 절취운전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걸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것만. 자, 무단운전자의 운행자 책임이 쟁점이다. 그럼 어떻게 써요? 무단운전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당연히 운행자이고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뭐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당연히 보유자는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약관상 승낙 운전 피보험자도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뭐 무단운전자가 뒤에서 또 한번 할까요? 뒤에서 한번 하고요. 아니다.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옆에다가 한번 쓸게요. 카메라 여기 옆에다 한번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갑보험사가 있고요. 요건 이따가도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려놓을게요.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 친구라고 하죠.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무단운전을 했어요. 무단운전을 하다가 보행인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다쳤어요. 그럼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얘는 자 누구나 운전이니까 친구 운전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무단운전을 한 거예요. 무단운전을 몰래. 허락도 없이 몰래 무단운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허락을 했다면 소유자가 허락을 했다면 정상적인 승낙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정상적인 승낙 피보험자는 뭐가 돼요?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무단운전 했어요. 그러면 승피가 안 되죠. 왜 승낙을 못 받았으니까 승피가 당연히 아니죠. 승피가 아니니까 자기 신체 사고에서 못 봤죠. 당연히 못 봤죠. 그러면 요거를 답안지에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자기 신체 사고 면책이다. 이렇게 쓸 거냐고요. 답만. 그렇게 쓰지 않고 요렇게 말을 써주라고죠. 자, 친구 A는 자 판단 기준 해놓고 무단운전자는 운행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보유자는 되지 못하며 이 보유자가 여러분들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보유자는 되지 못한다. 보유자가 두 번 나오니까 좀 그러네. 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동차 보험 약관의 승낙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2번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에서는 무단운전자고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승낙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바 자기 신체 사고 면책이다. 이렇게 어떤 판단하는 기준을 써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써주고 그때 이런 말들을 좀 써먹으라는 얘기죠. 써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자, 명의대여자가 만약에 나왔다. 시험 문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명의 대여자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죠. 명의를 대여해 주는 자인데
명의대학교를 다니는 여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명의대 여자. 자, 그러면 보면 이게 이제 무조건 써먹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명의만 대해주고 실질적인 운전자가 따로 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자, 화면 보세요. 그냥 소유자가 등록증상에 소유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명의상 소유자는 단 한 번도 그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타본 적이 없어요. 이럴 때 이 실질적인 만약에 운전자, 실질적인 소유자가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과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준 이 소유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로 다 한 이런 내용의 사례 문제가 나온다면은 뭘 써라? 예를 써라 이거죠. 예를. 다시. 무슨 얘기냐? 말씀드렸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고 명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명의를 받은 사람이 보험을 안 들고 다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도 다니다가 사람을, 어머, 죽였네? 뭐, 다치겠다 쳐봐요. 뭐, 다치겠네? 근데, 배 째리는 거죠. 나 보험도 없고, 뭐, 빵에 가서 살면 되고, 뭐, 아니, 돈도 없고, 뭐. 그러면, 다친 사람은 억울하죠. 그럼 다친 사람은 차량 소유자를 떼어보니까, 등록 원부를 떼어보니까, 어머,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한단 말이죠. 뭐 당연하겠죠. 아, 얘가 지금 운전한 사람이 뭐 배째라 하니까 당연히 소유자한테 청구하겠죠. 그러면 그 명의상 소유자, 즉 명의 대여자, 그렇죠? 그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있냐 없냐가 논쟁이 될 수 있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시험지에 그때 써먹으라고 해요. 그때 써먹으라고.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익 없이, 대가 없이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는 운영자로 추정된다. 그랬죠? 추정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유권과 사유권, 처분권을 갖지 못한 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뭐다? 실질적으로 소유권과 사유권, 처분권을 갖지 못한 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거. 이게 특별한 사정이죠. 그렇죠? 이게 특별한 사정이죠. 있을 때에는 명의 대여자에게 운행이익과 운행 지배가 없으므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딱 써 주면 답안지가 멋있겠어요? 안 멋있겠어요? 멋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의 그런 사례 문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그럼 사례 문제다. 그러면 A가 소유자고 B가 실질적인 소유자다. 근데 B가 지금 배째라 해. 근데 피해자는 A한테 청구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 판단 기준 내지는 명의 대여자의 운행자 책임 써주고 이걸 쭉 써줍니다. 쭉 써주고 2번 사례의 경우 A는 실질적으로 소유권, 사유권, 처분권이 없는 바 A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해야 되죠. 그 논리 구성할 때에 예를 써주라는 거죠. 예를. 자,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쉴까요? 자, 명의 잔존자의 운행자 책임. 자, 명의 잔존자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양도가 나왔죠. 자, 명의 잔존은 언제 생기는지 일단 봐야죠. 언제 문제가 되냐. 무조건 달달 외울 게 아니라 얘를 언제쯤 써먹지? 이걸 생각하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명의 잔존자는 언제 써먹냐. 양도를 했는데 양수인이 뭐예요? 명의를 안 가져가. 그때 써먹는 거예요. 자, 양도, 차량을 넘겼는데 양수인이 명의를 안 가져가. 그래서 양수인이 타고 다니는데 명의는 누구다? 양도인 명의로 돼 있어요. 그 양도인을
명의 잔존자라고 부르는 거죠. 명의 잔존자. 그래서 양수인이 사고 냈을 때 명의 잔존자인 양도인에게 책임이 있어? 라고 할 때 얘를 써먹는 거죠. 그런데 양도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죠. 안 나올 테니까 얘는 그냥 한번 쭉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교시는 좀 마치고 잠깐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